알지. 저희가 할게요. 선배도 드세요. 아니야, 내가 할게.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. 오, 상남자. 잘 먹을게요, 선배님. 제가 할게요. 됐어, 괜찮아. 주세요. 봐봐, 크기도 먹기 좋게 작게 잘라주셨지. 잡채냐? 내가 할게. 먹어. 많이 먹어. 응. 아, 그리고 저 TV는 일단 맡아둘 테니까 필요할 때 다시 가져가. 너무 과한 선물이야. 선배님은 TV 안 보세요? TV야 뭐 그냥 폰으로 보면 되지. 수신료 아깝잖아. 저도요. 근데 얘는 자꾸 TV는 놓쳐고. 뭐? 아, 얘는 너무 짠순이라서 피곤해요. 생필품 살 때도 온라인몰 최저가로 사야지 직성이 풀리고. 나도 그러는데? 난 핫딜만 사. 저도요. 매일 오전 타임세일. 그거보단 주간 특가지. 아, 그거보단 매월 첫 구입 할인이 더 싸요. 생수 2리터 번들이 1,500원. 아, 진짜로? 잠깐만, 우리 그러면은 살 거 별로 없을 때는 다 같이 묶어가지고 3만 원 만들까? 오, 좋아요. 배송비 무료. 아주 신들 났네. 아, 그리고 영화 볼 때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보면은 반값 할인이다. 아, 진짜 대단하세요. 난 편의점에서 원 플러스 원에 샀어. 하나 사면 하나 더 줘. 아, 쟤 때문에 가품 싸야. 우리 같은 동네 주민끼리 자주 모이자. 그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영화 보는 거 어때? 좋아요. 저도 좋아요. 강미래, 우리도 영화 봐야지. 과제잖아. 대중문화 연구. 아, 그거. 같이 보자. 과제인데. 싫다고 하면 이상하지? 그래. 잘 가. 내일 수업 끝나고 볼래? 어, 그래. 난 4시에 끝나. 어, 나는... 너는 5시에 끝나지 않아? 어, 맞다, 5시. 그럼 기다릴게. 어. 뭐야, 둘이 보는 거? 너네 집은 어디야? 아, 우리는 저기 위에. 잘 가. 어. 가. 엄청 가깝네. 그댈 마주할 때는 Something in your
일해? 안 오고 뭐하냐? 아, 거기 있었구나. 영화 뭐 볼래? 샀어. 샀어. 아 그래 잘했다 친구. 감독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? 관객들을 열광시키는 흥행 요소는? 나만의 명장면을 찾아보자. 다시 보고 싶은. 왜 자꾸 보고 싶지? 본능이다. 원초적 본능. 예쁜 것에는 눈길이 간다.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눈이 갈 뿐이다. 본능적으로. 보통 로맨스 영화에선 이럴 때 이런 전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 먹냐고. 먹어. 영화 되게 재밌더라. 리포트 쓸 거리 많겠어. 그러게. 그럼 이제 헤어지는 건가? 배 안 고파? 어? 파스타 좋아해? 파스타? 데이트에서 흔히 먹는다는 그 파스타? 싫으면 다른 거. 아니, 난 다 잘 먹어, 잡식성이야. 그래, 그럼 가자.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알리올리오드라고요? 음료는? 난 그냥 물. 뭐 마셔? 난 사이다. 그럼 나도 사이다. 사이다 둘이요. 예, 알겠습니다. 아까 많이 적었어? 뭐? 영화 보면서 적은 거. 나도 좀 보여줘. 아, 감상문은 자기 생각을 적는 거잖아. 나한테 영향 받으면 안 되지. 누가 베낀대? 난 궁금해서 그러지. 아, 뭐가 궁금해. 뻔한 내용이야. 네 글씨. 글씨체 어떤지 궁금하다고. 그게 왜? 궁금한데 이유 있나? 저기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과연 가능한 일일까?
저런 애를 남자 사람 친구로 생각한다는 게. 더구나 나 같은 애가. 왜 안 먹었어? 너 안 와서. 너 생일은 언제야? 뭐? 친구 사이에 생일도 모르나 싶어서. 저 궁금한 것도 많다. 얼른 먹어. 괜히 생일 가르쳐줬다. 혹시나 기대하고 그런 거 절대 안 돼. 그럼 무영 선배한테도 말해주지 마. 뭘? 네 생일. 잠깐만 기다려. 안녕하세요. 이거 하나 더요. 아, 다 팔리고 이거 하나 남았거든요. 비다 맞잖아. 제대로 써. 그럼 네가 맞잖아. 이리 더우든가. 우산 되게 작다. 그치? 그러게. 향수 뿌렸어? 아니, 요즘은 잘 안 뿌려. 내가 싫어해서 그러냐? 그건 아니고. 그날 병원 갔었어. 어? 그분 만났어. 아, 그랬구나. 어땠는지 안 물어봐? 물어보면 싫어할 거면서. 어땠는데? 괜찮았어. 그래. 그 향수 뿌리고 다녀. 치. 내 맘이다. 네가 하라면 내가 해야 돼. 싫음 말고. 다행이다. 뭐가? 엄마 안 싫어하게 돼서. 고맙다. 뭐가? 그만 가. 비도 그쳤는데. 자. 네가 산 거잖아. 아, 그럼 잘 가. 간다. 잠깐만. 갖고 가. 가다가 또 비 올지도 모르잖아. 고마워. 아니,
내가 더 고맙지. 여기까지 데려다주고. 너 잘 가라. 이러다 심장병 걸리겠네. 확실히 깨달았다. 나는 도경석을 남자 사람 친구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.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? 네가? 왜? 독립했어요. 아니 독립을 했는데 집이 없어? 네. 아니 독립을 했는데 왜 집이 가출했냐? 난 단기 룸메이트는 곤란한데. 단기 아니에요. 장기예요. 앉아봐. 조건은 봤니? 근데 첫 달 월세는 그때 그 TV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? 뭐라고? 아니 뭐 전자레인지나 커피 메이커. 그때 보니까 없으시던데. 돈 없니? 벌면 바로 드릴게요. 가출한 거 맞네. 독립한 거라니까요. 벌써 구하셨어요? 룸메이트? 아니. 그럼 이렇게 하자. 월세는 7만 원만 되고 집안일 다 네가 하는 거. 오케이? 아이 뭐 집안일 하기 싫으면 3만 원 더 내고. 할게요. 집안일. 아이고 반가워라. 저, 나 기억해요? 아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예. 저번에 너무 고마워갖고. 어디까지 가요? 타야 데려다 줄게. 아 아니에요. 바로 여기에요. 아 엄마. 어? 이제 웬일이야? 안녕하세요. 어. 아 우리과 선배님이셔. 그래? 아 우리 딸 선배님이셨구나. 예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 예예예. 예. 저 선배도 자취하는 거야? 어. 몇 살인데? 26살인가? 6살 차이. 이 반찬 좀 나눠서 갖다 줘라. 아, 수박도 줘야겠다. 선배한테? 여보세요. 어, 미래야. 엄마가요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하셔서. 어머님께서? 네. 아 내가 그릇 바로 비워줄게. 잠깐 들어와. 와 어머님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려줘. 네. 아 이거 빨리 냉장고에 넣으셔야 되는데. 어. 자. 야, 너 왜 여기 있어? 나 여기 살기로 했어.